예, 트럭 갈고 있습니다. 예산 시장 내. 여기도 자리가 있고요. 마라 칼국수 유명한 데죠. 마라 칼국수 유명한 데스트. 여기 자리가 넓네요.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자리 있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앉으시려고? 네. 앉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는 불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를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다 먹어가는 데 앞에서 자리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해보죠. 마라. 바로 칼국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데도 여기는 고기 위주네요. 고기하고 국수. 네, 꽉 자리가 찼습니다. 정육점 앞에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릇은 가게 안쪽에 있다고 보였고요. 향취하고 향취 오징어 까는 데도 있고요. 고등생활 보겠습니다. 아, 자리가 있네요. 자리를 다 맡아놨답니다. 여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기 저희가 좀 기다려도 될까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 기다렸다가 공유해 주세요. 아, 그래? 거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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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저렇게. 네, 하나 자리 맡았습니다. 기다려도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간신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구례청하고 뒷고기. 불을 청하고 토지살을 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인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되나요? 아니요, 저희 카드랑 현금. 카드랑 현금만 돼요? 네. 앞에 현금 주문 넣어주셔야 돼요. 아, 현금으로 그래요? 현금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맛있거든요? 아, 예. 고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더 드세요, 혹시? 네. 불판이랑 그러면은? 빌려야지, 또. 아, 빌리는 데가 따로 있어? 저는 불판 빌려주는 거. 아. 저기 줄이기네. 아. 불판 빌리는 데가 따로 있네요. 여기를 줄을 그리고 있습니다. 줄을 서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리가 빗발려가지고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리 생명 중에 있지 않고요. 저리 숨겨가지고 불편만 하면 됩니다. 불판 빌려주는 데도 저를 더 기다리겠습니다. 불판 빌려주는 데 앞에 더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리 먼저 확보 메뉴 주문하세요. 그러면. 와, 이 장난 아니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쉬어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안녕.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불판 빌려주는 자리에 들어서 오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는 맡았고요. 네, 접속수 치고 있습니다. 자리 먼저 확보 메뉴 주문하세요. 불판 빌려주는
그래. 뭐 뭐. 하나씩 시켜보지 뭐 다. 어? 비빔하고 장떡수 하나씩 불편 빌려주는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다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채 같은 것들 따로 주문하는 것 같고요. 각자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주, 음료수, 생수 다 있습니다. 사과 생수들이네요. 소주가 있고요. 상차림. 내가 운전할게요. 하고 있습니다, 2인에서. 막걸리 안 파는데. 이것을 얻어줬나요? 다른 거로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세 개 해주세요. 밥 두 개요? 세 개요, 세 개. 밥 세 개? 네. 밥빵? 밥 세 개요? 예. 얼마죠, 다 해서요? 3,000원. 아, 저건 밥만 세 개. 아니요,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상차림 가져가신 거예요? 예. 3인이요? 예. 저기요, 3인 상차림 있거든요? 예. 이거요? 예. 그리고 딴 거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밥 세 개. 밥 세 개? 3인에 밥 세 개. 예. 밥 두 개만 주셨는데요, 조금 아까? 3인. 네. 고래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밥 먹어. 소면이 알잖아. 막창은 막창. 바닥에 알려가지고 찍는 거야? 응, 찍는 거. 어, 갔다 올게요. 사람이 이상한데. 삼겹살도 먹어보겠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아무데나 남아. 아무데나나? 그래서 보세요. 그럼 뭐 아무데나 났으니까. 이거 이거 뭐야? 사진 찍을 수 있어? 칼국수하고 마라하고 멸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하고 밖에 없대니까.
딴 데로 갔구나. 얘부터 저기 밤 팔국수 양지? 국수집 가라니까. 국수집 어딨어? 여기 B&G. 저 우리 국수에 나왔나 했는데 팔국수집 갔구만. 국수 먹고 싶다니까. 아까 마라 얘기했잖아. 나 그래서 저 집인 줄 알았네. 도래창이 제 취향입니다. 도래창이 딱 맞네요. 맛있어요. 꼬들꼬들한 게 막창 맛도 맞고 맛있네요. 도래창 먹어보겠습니다. 소면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그래? 쌈장 순간이 더 되나? 전체적으로 먹을만합니다.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해가지고 다시 오픈하면은 여기 많은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찾을 것 같습니다. 칼국수하고 마라 칼국수 그리고 김치고요. 나머지는 곱팔 올려주는 곳에서 우린군하고 도래탕하고 삼겹살 먹고 있습니다. 국 까먹을까? 나 너무 배불러. 이거 국 까먹는 게 요리잖아. 뭐요? 아, 남은 거 김치하고 사전에 먹을 건 볼게. 이게 가방 들고 아니 아닌데 여기서. 아,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옛떡 칼국수, 마라 칼국수 먹을 만하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있네. 여기 짬뽕하고 짬뽕도 있네요. 짬뽕도 있었고. 여기도 다 자리가 있네요. 여기도. 여긴 국일. 멸치국수. 선봉국수 여기. 여기 있네. 여기가 여기. 선봉국수. 선봉국수, 비빔국수하고 잔치국수. 유명한 선봉국수입니다. 시장 닭볶고. 닭볶음, 꽈리고추 닭볶음 유명하고요. 구호통닭. 어서와요 커피숍. 커피숍 드릴까요? 뽑기도 하고 있네요. 어려운 거 골랐네. 여기 순대 찰국수 있고 도마 쌉쌀 도넛도 있고요. 짬뽕은 쌉쌀 도넛. 아, 가보시죠. 시장이 살아나니까 앞에도 다 시장들 포장마차들 다 살아났습니다. 호떡주 주서 있네요. 호떡주 주서 있어. 세 개 3,000원, 두 개 3,000원. 뭐 다 주워가지고 먹는 거겠지. 배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장날도 아닌데 이 앞에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주워 있는 데도 있고 호떡집 같은 데도 주워 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지? 나 있어 먹어 당치국수. 어, 장날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장날은 여기가 꽉 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주차 공간이 하나에 그 참가가 장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좁게 해놨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핫도그, 어묵집이고, 어묵집도 잘 되고, 오뎅집도 있고, 여기도 잘 되네요. 잘 되네. 여기 과자. 과자도 있고요. 떡갈비 집도. 족발 집도 있고요. 호떡집이 사람들이 많이, 앞에 집이네. 앞에 집도 집이 많이 쓰이네. 호떡하고 라트라고 같이 가네. 호떡하고 라트라고. 저 붕어빵인가? 뭘로 사러 와? 불빵도 가네. 저희 뒤에서 돼있어요. 어묵, 순대, 핫도그, 옛날에 호떡.
네, 세 살이요. I thought you were full. 세 살도 있어. 호떡소리 주셨네. 어쩌려도 꿀밤. 그러니까 꿀밤. 이제 가위 보고 손 먹으러 오는 장난을 가는데 가위 유명하다. 농산물 있잖아. 가위 있잖아. 그치. 잔치 없어. 비빔국수 저희도 주사했네. 예산 없어. 우리 웨이팅이 다 있습니다. 구구통닭 여기 있네. 음식 준비 중이래. 끝났나봐. 구구통닭이 다 팔렸나봅니다. 음식 준비 중이라고 보였습니다. 닭볶음 어서와요. 예산시장 어서와요. 얼굴 안 보이면 어때? 플러스 같습니다. 어서와요. 저리가 그러니까 저 먼저 자리를 선택하고 아니요 저기 뭐 아까 어떻게 근데 국밥 기분 안 보이는데 옛날 슈퍼네. 이거 전부다. 이거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아, 막걸리? 어 막걸리. 국내 제기한 개수 없어. 불멍 막걸리. 불멍 막걸리네요. 양주점이요. 어서 와요. 카페. 어서 카페 웰컴. 어? 테이크아웃만 돼. 어? 어, 양조장. 응. 공유 양조장. 여기도 줄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줄이 있네. 여기는, 아, 여기 3번 국수. 3번 국수. 3번 국수. 로컬이 정말 많네. 아빠 이거 하나 하고 있을게. 아빠 불러와. 안에서 먹나? 막걸리를 태우고 있고요. 그래서 원물이. 네. 그래서 인도로. 그래서 양조장. 네. 막걸리를 구매했습니다. 오리지널하고 프리미엄으로 구매했고요. 대목편이 선동도 하고 있고요. 막걸리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걸리 사서 집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만 얼마요? 15,000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골모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구입했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막걸리 구매했고요. 해운 보라는 거예요. 금호 바베큐. 바베큐 있네요. 다시. 주먹집도 있네요. 시장 주먹집. 불판 빌려주는 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신공 정육점에서 아까 이렇게 내렸고 그래서 예산시장 백주문 프로젝트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현장에 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고 2월 27일부터 3월 말일까지 3월 30일까지 문을 닫고 유무달봉을 하고 임시 휴업하고 하고 4월 2일부터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주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정하고요. 네, 특별한 경험을 해줄 분들은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다리는 경험 웨이팅에 아주 복구 보여집니다. 다
웨이팅이 다 있고요. 자리도 맡아야 되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오징어도 오징어탈은 모두 줄 서서 팔고 있고요. 여기도 주차장 있고 오늘까지 예산시장, 백종원,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오늘까지 하고 문을 닫고 4월 1일부터 다시 연다고 좀 넓게 돼 있는데 5일장하고 겹치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근에 주차를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장날은 5일하고 10일입니다.